오늘 제목은 요한 그들을 금하지 말라. 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일을 진행하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맡기시죠. 그래서 그 권세와 함께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거죠.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냐. 그런데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와, 엄청난 권세다. 귀신과 관련돼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선 고작 할수 있는 게뭐 굿하거나 무당 불러다가 이런 거지. 예. 귀신과 관련돼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떤 한 부류가 왔는데 귀신을 내어쫓고 이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되어진 걸 보면서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그룹들이 이걸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들어있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12명의 제자 그룹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룹인데 귀신을 내쫓아요. 이야, 신기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이름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여러분, 1세기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언제 카피했지? 언제 복사했지? 그래서 요한이 뭐라 했어? 요한이 역시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그가 나서가지고, 야, 네가 누군데 감히 예수 이름을 함부로 써?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은 하지 마라. 이게 우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인 거죠.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되시죠? 네.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권한이었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7절 먼저 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반드시 같이 갑니다. 복음을 둘씩 내보내서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져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서 귀신만 내어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귀신을 내어쫓고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외침과 실제 능력의 나타남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신 거죠. 이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한 거죠. 우리 권세, 그러면 이 세상의 권세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아니, 그런 권세 말고요. 그냥 돈 왕창 생길 수 있는 그런 권세 좀 주세요. 자꾸 이런 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훨씬 더 엄청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마다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고, 그러므로 그들이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고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에게 실제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축이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도를 해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거기에 하나님 부여하시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니까 여기서 나온 생각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누가 제일 좋아요? 스타들, 인기 연예인들이요. 연예인을 초청해놓고 사람들 모여라. 모이면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근데 이게 성경의 방법일까요? 그렇진 않죠. 많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우리 교회 연예인 한 명만 오면 복음 확실히 전해야 될 텐데 막 이랬어요. 막 젊은이 사역하는 분이었으니까 와 우리 중에 그 걸그룹 중에 한 명만 우리 교회 나오면 진짜 여러 명이 보고 싶어서 나올 텐데 막 이러면서 주님 연예인 중에 한 명만 걸그룹 중에 한 명만 주님께 들어오시면 응답 안 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을 지금도 하시는 데가 있는데 몇 군데를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누구 나온다고 막 플랜카드 붙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버글버글 모여요. 그런데 연예인이 딱 하고 노래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따라 나가.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이 애들이 다 쫓아가요. 그럼 막상 설교하려고 하면 별로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우리 귀신 내어쫓는다면 축사 이 문제에서 이게 드러나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럴 때 진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많은 충격을 주었던 거죠. 실제 삶으로. 네. 자,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 19장.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 중에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인인데 마술을 해요. 매직이죠. 지금은 마술이라는 게 그냥 뭐 취미이기도 하고 또 재미삼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마술을 한다 이거는 거의 무당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러다가 시험삼아 귀신 들린 자들에게 시험삼아 해봤어요. 바울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봤다. 자기도 시험삼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이르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
근데 놀라운 건그 중에 또 누가 했어요?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누가 해요? 제사장.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술을 하는 일과 같은, 비슷한.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영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흉내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열고 불어넣으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영적인 눈이 어둡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한 게 너무 웃겨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무 황당하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랬더니 귀신이, 야, 내가 네가 전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구냐? 이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발가벗김을 받고 쫓겨나. 이게 이제 권세가 없는 종교적인 것만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흉내 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제가 기침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쓰면 기침이 나오네요. 뭔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서 먼지가 많이 나오거나, 저기 아래 있을 때도 기침 안 하는데 여기 올라오면 기침이 나와요. 먼지가 이쪽으로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기침 안 하는데. 자,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이면 에베소 전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지금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강론하죠.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사도 바울이 집중 공략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방 전도에, 지금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이 지역에 미션 베이스로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마술하는 자들이 돌이키기 시작한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와, 내가 마술하려고 마술책들이 있었는데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은 5만. 제가 은 5만, 은하거든요, 은하. 은하가 5만 개 됐다고요. 은하가 얼마나 될까를 막 찾았는데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은하로 하나의 동전 한 입이 얼마 될까요?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막 인터넷 뒤져보니까 가끔 이제 기념 주화 같은 거 내는데 그거를 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고 은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으로 많이 내요, 일반적으로. 올림픽 기념 주화, 뭐 무슨 국가적인 행사 있을 때 그런 기념 주화를 내거든요. 은화를 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번 나온 거 보니까 개당 2만 원 정도 했더라고요, 은화 하나에. 그러면 그냥 하나 만 원 치고 만 원짜리가 5만 개, 그러면 얼마죠? 5천 개면 5천만 원, 5만 개면 5억. 5억. 마술책만 5억. 요즘 책이 보통 만원 하잖아요. 이런 책 5만 권. 5만 권. 아, 우리가 책 인쇄하면 2천 권 찍거든요. 5만 권이면 몇 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23세 정도 찍어야, 22세 정도 찍어야 2만 4천 권.
대박 베스트셀러예요. 마술책 5만 권. 약 5억에 해당되어지는 책을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 전에도 에베소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 에베소가 이제 항구 쪽이에요. 바닷가 쪽이라 바닷가 쪽은 워낙 이 바다의 신과 귀신을 섬기는 일들이 굉장히 센 지역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야, 마술책 필요 없다. 이거보다 더 센, 그들을 생각한 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센, 더 센 귀신이 있더라.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지금 이것과 관련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것은 그냥 일상인 거겠죠. 일상. 자, 이 사건을 보고 이제 요한복음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과 요한이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서 그걸 보고하는 것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네, 요한을 부르면서 요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아 금하지 말라.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사도행전 아니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처음 마가복음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그들도 흉내냈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름에서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나아갔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와, 뭔가 능력이 있긴 있구나 이랬겠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비방할 수가 없죠. 와, 뭔가 이름의 권세가 있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단하시구나 이 정도는 하겠죠. 야, 예수는 안 돼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거 하지 않,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선교단체에 관련돼서 그동안 통 관심을 안 갔던 옛날엔 있었지만 그래서 몇몇 단체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요즘에 그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데는 어딘가? 네. 요즘에 많이 퍼졌어요. 제가 머릿속에 휙 지나간 데도 한 대여섯 건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엄청 퍼져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큰 중보기도 단체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말씀으로 기도하기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12조 과정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도 하네. 그래서 한 군데 제가 또 잘 아는 단체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중보기도 그 다음에 무슨 선교 열방 선교기도 그 다음에 말씀으로 기도 딱 있어요. 과정으로 있어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하네. 그래서 게다가 요즘에 이제 그 책 내신 우리 뭐야 지 선교사님 있잖아요. 지영훈 선교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하여튼 1년에 3번인가 4번 한국 오셔서 꼭 전화 오시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생각하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막 원리가 같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어머니 기도회라고 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학부모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하는 게 말씀으로 기도하기. 최근에 우리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이 대구 지역에 어차어차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쯤 되면 지금은 거의 이제 많이 퍼져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인간의 생각에,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가 진짠데, 주님 쟤네들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요한처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을 막지 말아라. 물론 하는 방법이나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거의 대세 많은 흐름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밑바닥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시고요. 이 마음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요한의 마음을 받으시면 안 돼요. 저들을 금하여 못하게 하소서. 우리만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조, 본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들을 금하지 말아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여러분 그 19절 고기가 좀 잘못 나왔는데, 앞에 있는 걸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내가 복음을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는 내게. 아멘. 빌립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옥중서신으로 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기도 이제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동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들과 그들은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그런 매임에, 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참, 특이한 인간들이에요. 저 사도 바울과는 같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지 못하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막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더할 거야. 요런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거의 예수님과 비슷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이름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전파되어서 이건 내가 원조다, 뭐 이런 거를 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목적인데, 저들은 마음의 순수한 동기로 전하는 건 아니에요. 투기와 분쟁과 이런 걸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설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은요, 이게 우리 거 내 거를 가르는 게 너무 심해요. 외국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꼭 우리만 하고 일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단체하고만 일합시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단체하고만 일하셔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개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왔다가 다른 모임도 갔다 이러면 잘 용납을 못해요. 그러면 글로 가, 우리 하지 마, 끊어버리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이 굉장히 심해요, 한국이요. 그냥 정말 마음의 동기가 뭐냐면 투기와 분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요. 익숙해요.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익숙해요. 재밌는 건,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 막 퍼져가잖아요. 그러면 참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 네, 투기와 분쟁. 야, 이렇게 하다간 우리가 문제가 되겠다. 저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도 더 하자. 이런 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우, 마음의 동기가 틀렸잖아요. 틀리니까 틀린 거 보고, 아,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네. 이해되시나요? 네. 어찌되었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한계를 느끼면 그 다음은 뭐가 문제지? 그리고 더 파고. 그러다 파다 보면 이제, 아, 헬라를 깨뜨려야 되는구나. 또 그래, 히브리적 사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막 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금하지 마시라고요. 바울은 더 놀랍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런 일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래 데스티니는 무엇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자기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투기, 분쟁함으로 그리스도를 막 증거해요. 성령님이 도우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이게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이게 마치 우리의 전유물인 것처럼 우리만이 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퍼져가게 하는데, 어떤 데는 진짜 이 한국 교회는 유행이 진짜 빨라. 선교사님 와가지고 못 알아듣는 교회 용어가 몇 개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선교사로 20년 이렇게 있다고 이런 분들은요,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근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특세. 특세가 무슨 세예요? 선교사님. 요즘 갔더니 교회마다 특세 하는데 자기가 이게 뭔지를 모르겠고, 근데 그 유행 휙 탔죠. 언제 탔죠? 옛날에 특세 있었나요? 없었다가 언제 탔죠? 잘 모르시죠? 예. 그 서초동에 있는 S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그런 거 기획을 잘 하시거든요. 예. 그 당시에 옥 목사님 얘기한 게 있어요. 굳이 강대상에 안 앉혀도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 영상 스크린으로 하고, 그냥 막 그 본당 들어가려고 3시 반부터 교회에 와서 줄 서고 막 그 당시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워낙 크고
영상 스크린으로 하는 예배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요 옆에 앉으면 몇 명 앉아? 50명이나 앉을까는데 굳이 앉힌다는 거예요. 앉을 데가 없어서 여기 앉은 것처럼 굳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잡고.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또 성가대 지휘하시고 감성 터치가 아주 탁월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퍼져온 것이 보혈을 지나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새벽 기도회 때 그 곡을요, 20분을 불렀어요. 웬만큼 부르면, 20분이면 기도할 시간이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걸 20분을 막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뒷얘기가 아는 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여기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에 퍼진 건지 한국 교회에 퍼진 건지 모르지만 엄청 그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특세 안 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유행처럼 쫙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이 되거나 그런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교회에서 이상하게 해요. 저희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특세를 왜 안 하냐고. 그 질문을 받는 저도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저는 또 반대의 생각을 좀 갖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있으면 나머지는 일반 새벽 기도회잖아요. 제가 특세를 여러 번 해보니까 특세 때만 나와서 기도하고 일반 1세는 기도를 안 하던데요. 특세로 인하여 일세. 근데 특세가 많아요? 일세가 많아요? 일세 말이 웃기다. 그러니까 기도, 평상시 기도 별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게 딱 되면서 특세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거꾸로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저의 목적은 뭐죠? 일세가 특세가 되게 하는 거. 아, 이 말 이해하기 어렵다. 일세가 특세가 되게 하는 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기도하는 게 되어야지. 특별한 것을 자꾸 만드니까 특별한 건 좋지만 나머지가 일상의 삶이 오히려 그걸 못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은 이렇게 유행이요 확 퍼져요. 이것이 잘못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런 걸 잘 활용할 줄 알아요. 이 정도 이제 좀 더 되기 시작하면 진짜 잘 퍼질 거예요. 엄청나게 퍼질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감이에요, 감. 촉이라고 얘기하는.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수준 낮은 단어를 많이 써서. 전문가의 식견을 좀 써서. 이런 게 전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방도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 마음으로 참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항상 주변에 그것을 시기하거나 혹은 분쟁으로 혹은 투기함으로 혹은 다른 요인으로 그것을 따라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금하지 말아라. 오히려 와, 시작하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요까지만 해요. 시작했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우리는 거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개인 기도를 안 멈추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그걸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늘 세일을 할 때마다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도 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아멘. 이게 그 오순절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일어난 첫 번째 부흥 역사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부흥의 관점만 보지 마시고 그 부흥을 담아낸 그릇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벌써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기사와 사인과 표적이, 증거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배우려고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 많이 모이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갖는 필요가 너무 다양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먼저 경험한 초대교회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조직으로 구조로 보고 구조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초대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복지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지기관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기증하게 하고 그 기증된 거를 또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자체로 들어가는 행정력과 이 일이 엄청나겠죠. 굉장하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그 문제를 시스템으로 풀어가기보다는 각 사람의 필요를 각자가 알고 보는 대로 각자 해결하는 거죠.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요즘부터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이 일을 위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기관을 만듭시다. 왜냐하면 정부가 워낙 이제 그렇게 정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부는 기관을 만들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기관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럼 NGO라는 게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잖아요. 정부 기관이 아닌 조직들. 그냥 각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못해요. 한국 정부도요, 지금 못해요. 할 수 있도록 그 인력을 다 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기관을 만들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 그 부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동이 몇 개이겠냐고요.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수천 개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공무원을 수천 명이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동네 그거를 다 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거 해보려고 동사무소 몇 군데 가봤는데요. 소년소녀 가장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그 일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일,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요. 관련된 게 한 20개 이상 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그 다음에 무슨 소년소녀 가장, 뭐, 이거. 그 다음에, 뭐였죠? 옛날에 소득이 안 되는 사람, 최하위층이래. 최상위층? 예. 네, 그거 담당하죠. 이 사람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일은 한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문제만 터지면 그 사람이 왜 못했냐 그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성전을 지금 이 시대의 성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성전은 뭐였을까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어요. 성전에 뭐였죠? 예. 마가의 다락방, 지금 아마도 그 시온산 쪽에
지금 거기에 성지순례 가면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 근처에, 그러니까 별로 한 뭐 200m, 300m밖에 안 떨어져요, 성전과. 그러니까 성전에 뭐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솔로몬 성전에 그 제2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왕이 증축했죠. 증축하면서 이거를 460m로 쫙 늘리면서 그 솔로몬 행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을 거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계속 벌써 그게 아니고요. 그 성전에 넓은 뜰이 있어요. 그럼 랍비가 가리키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요. 뭐 거기 의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넓은 이렇게 뜰 같은 곳이에요. 그것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면 무슨 출석 체크를 했겠어요? 무슨 뭐 셀 조직을 짰겠어요? 그냥 모여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사실 성찬과도 관련돼 있어요. 집에서 그냥 떡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찬은 집에서 하게 돼 있다고 제가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은 유월절 만찬도 집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상황이 다르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성찬식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야, 너희들이 그걸 2000년 동안 해서 와서 딱 보면요, 에? 이게 무슨 성찬이 이래?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이게 집단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원래부터 의미를 잘 몰랐고,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유월절 만찬을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유월절 만찬은 집에서 했어야 돼.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는 것이 딱 구조적으로 나눠져 있죠. 가르침만 갖고는 삶으로 사는 문제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정으로 딱 흩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이런 쪽의 연구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120명이었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 왔죠? 예? 네? 3,000명. 예. 네. 그러면 한 집당 몇 명씩 갔을까요? 120명이니까. 계산 진짜. 제가 전에 얘기했죠. 한 집당 25명이에요. 25명. 한 집당. 그래서 저는 한 그룹이 한 사람의 리더가 관리할 수 있는 게 25명이라고 봐요. 25명이 저 같은 5-5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5개의 셀이 5개 있는 거예요. 5명씩 있는 셀이 5개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5개면 그래도 손에 확 들어와요. 이게 6이랑 5이랑 참 다른 게, 우리가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개면 그래도 대충 하는데 6개만 넘어가면, 이게 뭐 한창 세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남자 리더 모임 어디 이렇게 갔는데, 저까지 6명인데, 이상하게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한 명이 없지? 집들이 갔으니까 그 집에 있는데, 그걸 계산 못하고, 왜 6명인데 5명이지? 계속 혼자 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명이면 금방 아는데 6명만 돼도 누가 없지를 한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 기준이라는 건 얘기는 뭐냐면요, 인격적으로 금방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지 성경을 읽는지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뭐 삶을 늘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척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냥 끝났다 이렇게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세 포도주는 세 부대. 제가 얘기는 워낙 많이 이야기했어요. 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세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제가 눈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새 포도주가 새롭게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가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시는 거에 끝나면 안 되고 어디다 담아줘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될거 아니에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를 준비해야 돼요. 새 부대는 누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측면에 얘기하면 새 포도주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금식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복음을 새 포도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열두 사도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새 부대로 빗대어서 이야기하셨어요. 옛 부대는 뭐였을까요? 예, 그 당시 갖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이야기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담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옛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해야 돼요. 누가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게 왜안 되냐가 아니라, 부대를 어떻게 지를까, 어떻게 짤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접근해야 돼요. 그 부대를 비본질적인 거라 그래요. 포도주를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본질만 중요하냐? 제 이야기 몇번 이야기 드렸죠? 본질론자들이 되게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된다는 거야. 맞죠? 근데 그걸 어디다 담았냐는 거야, 어디다. 담아놓은 건 요만한 종지만한 데다가 담아놓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뭐 은혜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담은 그릇이 어떠한가를 봐야 되는 거죠. 500년 전에 그릇 그대로 갖고 와서, 오직 복음으로, 200, 3, 뭐, 4, 저 뭐야, 400년 전에 청교도 갖고 와가지고, 오직 청교도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얘기는 원리, 본질적인 측면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지만, 그릇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마다 필요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 본질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틀리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뭐, 틀린 얘기가 어딨어요?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본질 갖고 문제 제기를 해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고. 틀린 얘기 없죠. 그러면 다들 막 은혜 받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저걸 어디다 담으려고 저 얘기를 하는가 계속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디다 담아요? 자꾸 옛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옛 부대에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찢어지고 새 포도주가 오히려 담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만, 누가복음에서만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39절. 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럼 새 포도주가 좋아요? 묵은 포도주가 좋아요?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통 보면, 몇 년상 포도주야 이러면, 오래된 게 좋아요? 최근 게 좋아요? 그쵸? 예. 오래된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묵어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그리고 묵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삶에, 실제가 될수 있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게 이제 앞으로는 이 그물짜기, 저희가 그물짜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물짜기의 새로운 걸좀 이야기 드리면, 그물을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줄과 날줄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짜야 되잖아요. 시줄, 날줄 혹은 날실, 시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개의 양쪽을 서로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그물을 짜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성경도요, 이런 원리들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걸 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예. 사도행전에, 영어가 나오네, 갑자기. 예, 죄송합니다. 라지 그룹과 스몰 그룹, 영어 어렵지 않죠? 큰 그룹과, 성전에서 모이는 큰 그룹과,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되시죠? 예. 나중에 이게 엎어집니다. 근데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공인되면서 막 법제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야, 이제 모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 대성전에서 드려. 그래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이제 성지순례 가고 그러면 이 콘스탄틴 이후에 지어진 성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터키의 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들 보면요, 이때부터 거의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보면서 와,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콘스탄틴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없앴어요. 뭐를 없앴을까요? 집에서 하지 마. 집에서 종교행위 하지 말고 다 교회에서 해. 성전에서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가리키고 전수하고 이런 거는 싹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날개가 안 펴지고 한쪽 날개만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종교 암흑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중세 캐톨릭 교회에, 그러니까 대성당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대성당. 그리고 이쪽을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해요? 예. 계급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제 그룹과 일반 평신도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유대적 시스템과 이 중세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우리 이렇게 배웠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근데 성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릇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틴이 가장 크게 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콘스탄틴이 해놓는 대책에 따라서 계속 반대했던 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예배하지 마 이러면 유월절 만찬 하지 말라고? 이게 화고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워낙 아무것도 안 했었으니까 가정에서 하지 말아도 뭐 별 차이 없네 이럴지 모르지만, 이게 가정 시스템이 쭉 갖고 있는 그룹에게는 가정에서 하지만 이건 완전히 종교 탄압으로 확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거를 할 수 있게, 야, 설교도 이제 목사님, 신부들만 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 이번에 누구한테 얘기했더라? 예. 어제 그 목사님한테. 예. 세례 주는 거 우리 교단은 목사님만 하게 돼 있잖아요. 성찬도 목사님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캐톨릭 아니고요, 침례교만 하더라도 집사님들이 성찬한다니까요, 집에서. 이거는 우리 교단에서는 치리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이거는 당장 교단의 신학적 배경을 반대하는 치리 대상이 돼버리는. 제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한다고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침례교는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우리 셀 교재가 그 침례교에서 나왔어요. 그걸 갖고 할 때 보니까 거기 한 과 중에 하나가 그 셀 리더가 세례를 줘요. 그 세례를 주는 법, 성찬을 인도하는 법이 한 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대하면서 그걸 싹 뺐죠. 우리 교단에 안 맞으니까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중세 캐톨릭은 다 계급화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만 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될 걸 어떻게 해요? 다
교회 큰 라지 그룹 시스템으로 다 갖고 와버렸어요. 여기서 그거를 보완하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집에서 양육하고 이런 문제가 제자 양육하고 전달과 전수가 있어야 되는데 확 이게 다 닫혀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암흑기가 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암흑기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암흑기를 암흑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수도원 운동. 그래서 중세에 그 이후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그룹에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그냥 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희한한 그룹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도원 운동에 사람들이 엄청 마음이 글로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 수도사로 많이 지원했어요. 하루 종일 시편 읽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런데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더니 개신교는 이 수도원 운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캐톨릭은 지금도 이게 같이 겸해 있어요. 캐톨릭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캐톨릭은요 지금도 그 뭐 신부나 이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피정이라는 걸 가게 돼 있어요. 거의 2박 3일 이렇게 가요. 거기 가서 늘 거기 가면 이제 캐톨릭적인 거 하지만 관상기도나 묵상기도 이런 걸 해서 늘 조용히 혼자 있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이런 걸 시스템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피정의 집이라는 것이 꽤 있어요. 곳곳에 가다 보면. 우리를 얘기하면 기도원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원과 피정의 집은 개념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그러니까 이런 스피릿을 이 수도원에서 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이 부패했어도 이쪽에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 유지가 됐던 거죠. 암흑기였지만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한 존재들을 길러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래도 이야기하면 성 프란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수도사들이에요. 다 수도 뭐 그다음에 로렌스 형제라든지. 별로 알려진 수도사 많지는 않죠. 그냥 중세에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수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 천년 동안 암흑기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고 중세 살았던 사람은 다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께서 진주와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이거를 시스템화한 거예요. 아예 계급화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종교개혁 때 일어나면서 이거를 어떻게 신부들만이 제사장이냐?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렇게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종교개혁자, 특히 루터만 하더라도요, 상당 부분 캐톨릭적인 시스템을 그냥 갖고 왔어요. 그 여러분이 루터 교를 만나보시면 캐톨릭 같이 느껴져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루터란 아워라는 거 아세요? 루터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옛날 극동방송에서 하는 그 기도 시간과 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천안에 있는 나사렛 신학교요. 거기가 루터 교와 관련된 거예요. 아 맞나요? 루터 신학교는 저 용인에 있고요. 그래 놓고 어떻게 갔어요? 일반 성도들은, 교회 집사님들은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거야. 집사, 디아코니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남전도위원회, 여전도위원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남전도위원회에서 전달과 전수가 되냐고요. 여전도위원회에서 전달과 전수가 돼요. 물론 뭐 바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전달과 전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시스템 연구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대부분 구조 자체가 교회 딱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남전도 만들고 여전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위원회 구조를 쭉쭉 만들어가서 하는 게 기존 옛 부대의 옛 부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거의 다 활동하는 구조의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다 놓고 말씀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남전도 회장하면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에 딱 있어가지고 뭔가 사업을 딱딱 사업 계획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에 말씀으로 기도하기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으쌰으쌰 해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하려면 계속 충돌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살살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합시다 이러면서 살살 달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저희 교회 남전도에 있나요? 여전도에 있나요? 예. 없어서 기분 나쁘세요? 이걸 왜 안 만들었는지를 이거 설명하려면 진짜 이렇게 장황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와,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온다 그러면 저같이 복잡한 사람은 뭘 바꿔야 돼, 지금? 부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남전도에 여전도에 하던 걸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하면 하겠냐고요. 못하죠. 그냥 하겠냐고요. 쉽게 못 바꿔요. 바꾸고 싶어도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 그들을 막지 마.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게 그냥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놀랍게도 2차 대전 이후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새로운 구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선교단체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단체 운동의 큰 흐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OMF 아시나요? 영국에서 그 누구죠? OMF의 윌리엄 캐리 맞나요? 네, 헷갈리는데 여러분 교단에서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회의 두 축으로 딱 갈라져요. 교단에서 하는 선교회와 그냥 자생적으로 선교해야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그런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갖고 있는 교단 선교회는 어딘지 아세요? GMTC. 그래갖고 그 GMTC 훈련은 선교 훈련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교단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평신도 훈련, 선교 훈련이라고 그래갖고 12주 과정 뭐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 평신도 선교사를 인정하는 그 과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그냥 교단 차원에서 선교국을 두고 그게 지금 저기 8탄에 있거든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단은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 관리하고 그래요. 저희 형도 거기 소속이고 그다음에 그거 훈련원 담당했던 사람이 저희 대학 동기였던 친구가 있고 이쪽으로는 제가 이제 빠삭하게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교단이 하는 선교회 말고 그냥 선교를 하는데 교단이 목말리게 막는 게 있어요. 처음 OMF가 그랬다고요. 중국 내지로 선교하려더니 위험해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교단에서 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이래가지고 교단 나온 거예요. 나와서 따로 선교회를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이 중국 옷 복장 입고 머리 중국 사람이 그냥 따고 이런 그림들이 다 거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회들이 1차적으로 선교회였어요. 그냥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 그 당시에 이제 영국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었기 때문에 선교회 대부분 본부들이 다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 나갈 수 있는 지원자들이 있었잖아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보내질 않네요.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SVM 운동이에요. Student Volunteer Ministry라고, SVM. 예. 학생 선교 자발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냥 무디가 신학생들 1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선교로 헌신시켰어요. 200명인가? 어느 산에, 기도원에 모여갖고. 그 중에 두 명이 아펜셀러 언더우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교단이 한 게 아니고, 선교회 자체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흐름이 나중에 이렇게 정리되면서, 교단이 해야 되는 것과 선교회가 해야 되는 게 딱 분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단의 입장에서만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건 교회와 교단이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선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자론이란. 근데 이쪽을 일하시는 분을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해요. 실제로 선교 나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어가 필요하고 그쪽 문화를 연구해야 되고 그쪽에 선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에선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선교 나갑시다 이러면 되는 건데 실제로 선교를 나가겠다 그러면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 뭐 지역에 풍토병도 해야 되고 뭐 별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교회의 보편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선교 단체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전문성을 확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둘을 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해되시죠? 여태까지. 제가 왜 선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다 받아들여서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더 가깝고 말씀에 더 가깝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고 점차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려면 가기까지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들은 계속 그걸 물어요. 어디 소속이냐. 여러분 소속 별로 중요하지 않죠. 목사님들은 계속 어디 소속이냐,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끊임없이 물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보고 존 물린디 기도하는 그룹이라고. 존 물린디랑 연결돼서 그룹하는. 여러분 뭐가 연결돼 있어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그분이 얘기했던 메시지 중에 성경에 가까운 것도 오 이건 너무 좋다. 말씀과 진짜 말씀적이다. 이러면 취하죠. 근데 우리가 뭐 그랑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또 뭐 대만의 릴리랑 연결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가는 것과 릴리가 여기 한번 오는 것 말고 뭐가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릴리 목사님 뭘 관리하냐고요? 체크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갖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을 갖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포기할 수는 없죠. 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이 시즐과 날줄은 마치 이렇게 설명해요. 몸의 손과 몸통의 역할과 같다. 네. 선교단체를 주로 손과 발의 역할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주로 하는 일들은 다 손과 발이 해요. 근데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죠? 몸통에서 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핵심 얘기는 인력과 자원이에요. 사람 문제와 돈의 문제. 선교단체와 교회의 갈등의 문제는 간단해요. 딱 두 문제예요. 사람과 재정 문제예요. 왜 사람을 빼가느냐 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데 왜 빼가느냐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헌금을 왜 다 선교단체에 가게 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선교단체에 계셨던 분들은 이거를 연구를 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기본적으로 십일조를 안 받게 돼 있어요. 십일조는 교회에 하십시오. 근데 많은 분들이 십일조 내가 교회에 못 믿겠다. 교회가 도대체 돈 쓰는 게 영 이상하게 쓴다. 나 교회 마음에 안 드니 십일조는 내가 결정해서 선교에 쓰겠다. 나 선교사 후원하는 데 십일조 쓰겠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뭔가 팔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회 십일조와 교회 헌금하는 거를,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선교사님 진짜 가난하고 불쌍한데 그분 내가 아는 분 연결해서 내가 쓰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함께 이 일을 같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선교단체는 나름대로 또 필요가 엄청 많아요. 현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요청이 돼요. 그러면 급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아예 교회 헌금 어차피 하나님 나라인데 이쪽에 갈 거 일로 보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이게 필요한 거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선 없어지는 거 보이세요? 각각마다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은 여기 선 있잖아요. 선 없어지는 거. 네. 선 있잖아요. 선 없어지는. 처음에 만들 때는 약간 불리해서 하지만 이제는 그게 손과 발의 역할이 돼야 된다는. 제가 생각하는 한국교회 왜 선교단체가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하느냐. 거의 선교단체가 먼저 해보고 아 이게 한국적 상황에 맞다 그러면 교회가 훅 받아들여서 했다고요. 제자훈련 교회가 했었나요? 선교단체가 주로 막 생기면서 선교 제자훈련하고 하니까 그걸 모아서 집대성해갖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인 걸 만들면서 하고 그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한국교회 지금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또 뭐 영적전쟁이다 뭐 이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저게 말도 안 된다 그러다가 요즘은 교회마다 영적전쟁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막 그걸 또 해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을 계속 타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게 뭐냐면 대형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선교단체가 하는 거를 굉장히 빨리 취해서 자기 교회화 만들어갖고 확 자기 걸로 만들어서 프로그램화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게 모든 일들이 대형교회로 들어갔다 나오면 이상하게 돼요.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교회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 가버리니까 그것의 처음과 중간과 끝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원리구나. 이거를 저기에는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데 처음과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덥석 갖고 와서 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안 맞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왜 제가 TK 얘기하고 그럴 때도 구체적으로 막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안 되는 건 원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만 계속. 많은 분들이 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8주 딱 끝나면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부대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워낙 그게 안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만들지 모르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훈련을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가는 거예요. 왜 회복의 동상교회는 들어오지 않 거기에 이렇게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되냐?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가입이 돼 있어요. 예. 셀 구조나 이런 교회 구조 자체가 이미 다 그런 쪽으로 다 정렬해 놓고 포커스를 맞춰 놓고 거기에 맞는 구조와 교회 운영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다른 교회 가서 왜 그렇게 안 하느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엄청 배경이 다른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친구네 집에 갔다 왔더니 친구네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집도 저렇게 이렇게
원식 갔더니 막 같은 아파트 평수인데 옆집 갔더니 막 리모델링을 엄청 좋게 해놨어요. 갔다 와갖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갑자기 집이 딱 바뀌나요? 리모델링 얼마나 힘든 공사인지 아시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많은 시간과 게 드는 거죠. 그래 그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느니 차라리 그냥 다른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손과 발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대를 짜는 작업을 여태까지는 자 나눠 줄 테니까 각자 교회별로 각자 사람별로 알아서 하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노터치 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안 되는 영역이고 각자 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계속 토스하면서 밀어낸 거죠. 그렇게 6년을 하다 보니 알아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그러니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새 부대를 짜야 되는 거잖아요. 짜는 건 여러 부대 책임입니다. 라고 딱 선을 거놓고 있었더니 아무도 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그러면 이대로 포기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 이제 그렇게 사람을 오히려 제대로 좀 더 여기서 훈련을 더 받고 나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8주 훈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주 훈련이 8개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4년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상당 부분 했어요. 내년 봄에 스쿨을 TS 훈련 하나 하지 않고요. 성경 읽기 8주, 속사람 8주, 보혈기도 8주, 제사장기도 8주. 그럼 거의 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도 하고 셀에서도 하고 오후에서도 하고 교회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달달달 계속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요거 그런 훈련 안 받고 8주만 띡 하고 갔어요. 그것도 제사장기도 한 번 강의. 보혈기도 한 번 강의. 속사랑기도 강의하다 말고 잠깐 다루고 가고. 그리고 책 소개하고 이거 갖고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책만 사가고 책 사간 것도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책 많이 사간 거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아예, 그래서 이렇게 짠 거예요. 실제적인 이론을 먼저 주었어요. 이론, 첫 번째, 성경 읽기. 성경 읽기를 스쿨해야 된다는 건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성경 읽기를 8주 동안 세미나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아, 이게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하면 다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성경 읽기 6주 하잖아요. 해보면서 저는 너무 결론이 뭘까요? 결론이 뭘까요? 성경 읽기 위한 특별한 뭘 이렇게 해주시는지 알았더니 그분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였더라. 그냥 밀어붙였더니 안 할 수 없게 했더니 그냥 하더라. 뭐 이거잖아요. 이 교훈 아주 귀한 거예요. 뭐 얻은 게 없어 이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네, 밀어붙이더라. 네. 리더들은 하루 안 읽으면 만 원씩 내기로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읽으면 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관계되니까요.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1학년 1학기 때 성경 읽기 8주. 그때 그전에는 뭐 보혈기도 속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성경만 읽게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거 중심으로 8주.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혈기도만 갖고 8주. 많은 분들이 뭘 먼저 해야 돼요? 시편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요, 보혈기도요. 그럼 아, 예. 그리고 확 가요. 보혈기도 하세요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그럼 보혈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기도 8주. 그 앞에 나온 12개. 그것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보혈기도 왜 해야 되고, 각 지체에 임하는 보혈의 능력. 39개, 36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재단. 기도재단은 또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역동성이 있죠. 다이나믹이. 그리고 나서 또 제사장 기도. 나중에 봤더니 제사장 기도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가 실상을 얘기하는데 가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가장 어려운 걸 제일 먼저 못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 기도는 정말 많은 게풀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 완전히. 감사기도부터 시작해 회개기도, 하나님 임재기도, 선포기도, 뭐 기도에 모든 게다 장착돼 있어요. 재산기도는 이게 하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단계마다 거치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기도도 자, 책 나눠주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대부분 긴 사람이 한달 가고요. 쉽지 않은 거죠. 게다가 그거 88개 본문도 성경 강에 다 있죠. 재산 기도만 갖고 사실은 8주 갖고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재산 기도 8주. 이렇게 해서 요 이론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지금 2년 동안 실천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각 이론을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으냐가 아니라 이 일을 감당하려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냥 논산 훈련소만 갔다 오면 군인이 되느냐? 돼요. 2등병 돼요. 논산 훈련소 기본, 군인으로서 기본기 배우고, 재직훈련 배우고, 총 쏘는 거 배우고, 이런 것만 배우는 게 4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냐?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주특기 받으면, 주특기 받는 사람은 주특기 교육을 따로 가야 돼요. 그게 보통 3개월이에요. 군대 시스템도. 운전병도 그렇고, 무전병도 그렇고, 또 뭐 있어요? 치사병은 들어가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 네. 다 주특기 교육이 따로 있어요. 우린 지금 논산훈련소처럼 그 8주는 그렇게 딱, 이렇게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교회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조금 위험성이 있고 욕을 먹더라도 자체 부대를 만들자. 그 대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막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함께 지금 변화를 약간 교회를 개척하는 새로운 심정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해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까지는 진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 그림은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설명할 거예요. 저는 그물짜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짤줄 알았어요. 이거 어디서 보던 그림 아니세요? 처음 보세요? 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유대교가 갖고 있었던 거를, 그걸 거기다가 유대교를 변화시켜서, 유대교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워낙 잘못 해석한 게 많았고, 그걸로 갖고 자기의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 지도자에서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거기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은 어부 출신들과 이쪽 서민 출신들을 끌어들여와서 그들을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신약의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교회를 박해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거죠. 유대교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별로 가능성 안 보이죠. 언젠가 바뀔 거예요, 이들도. 언제 바뀌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바뀔 거예요. 이들이 바뀌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은 새 부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람들을 아예 놓고 너희가 새로 만들어.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시대에 새 시대를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 것이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새로 만들었냐?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손과 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이 두 개, 성전에서와 가정에서 이 두 개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셀교회가 두 날개로 날라야 되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두 날개 성교회도 생기고 그러니까 두 개 구조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두 개의 구조라는 것은 새 부대와 관련된 얘기예요. 새 포도주는.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모르니까 부대 만들어 놓고 이제 새 포도주만 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새 포도주가 부어지도록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신 거예요. 부어져요? 그렇게 접근되지 않아요. 아기들 탄생할 수 있도록 아기 집 다 만들어 놓고 아기 용품 다 사놓고 주님 이제 아기만 생기면 돼. 아기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다 필요한 건데 아기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부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샘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새 포도주의 일들을 우리 안에 계속 일으키신 거잖아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김성교사님이 오시겠다고. 내년도 계획 지금 하나도 없는데 또 조만간 오시겠다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안 되겠다. 레위기를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레위기에 한국에 레위기로 박사학위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초청해서 다음 내년 1월, 2월에 심화과정, 1월, 2월에 바로 심화과정, 레위기 심화과정.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럼 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분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굉장히 저도 강의 이렇게 보고 제가 레위기에 그 표 만들고 그분 책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포인트와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 강의 이렇게 좀 보고 들어도 저도 이게 괜찮다 싶어서 또 저희 교단 소속이세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분이 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아리랑 그 아람어의 알파벳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네.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한동안 그 얘기. 그건 제가 부정했다고 또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 계세요. 제가 거기 이론적으로 반박을 못했는데 그쪽으로 한참 가두면 나중에 동방 박사가 한국 신라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는 신라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러면서 욕단의 후예고 뭐 이런 얘기 한참 퍼져갔잖아요. 근데 이걸 확 뒤집은 게 그분이 이 레위기 강의하신 분. 아람어의 알파벳을 모르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했던 게 명언 있잖아요. 알이랑이 하나님과 함께, 알이랑, 하나, 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책 내용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쓰리랑은 뭐냐. 우리가 지금 이런 게 한창 넘,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리랑 민족이고 은혜 받고 저도 한동안 은혜 받아서 야 이거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람어의 알파벳을 몰라서. 이런 경우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런 초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인 걸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야 더 성경적으로 더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제는 뭐냐면 장교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등병만 만들어내냐고. 한국교회 이등병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장교가 나오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등병을 낼 뿐만 아니라 사병을 낼 뿐만 아니라 하사관도 필요하고 장교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군들도 필요한 거죠. 내가 장군이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끊임없이 왜냐하면 전쟁에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에 지면 끝이에요.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 한창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좀 보면서 되게 우리랑 스피릿이 비슷해서 좀 더 깊이 보고 있어요. 네. 박해 중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 당시에 2단 중에 상2단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메리트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정결해요. 너무 깨끗하고요.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그런 시대에 성적으로 가장 정결하게 가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이거 믿으면 걸리면 죽음인 줄 아는데도 기독교가 계속 확장됐어요. 그 당시 신학교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교회 건물이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무슨 주일학교가 있겠어요? 무슨 성가대가 있겠어요?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직. 그런데도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오히려 AD 4세기까지 이 순수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확장해 갔어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통전성과 이 접근성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는 로마 사람은 옷과 똑같이 입어요. 우린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다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똑같은 로마 사람 샀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접근하기 너무 편해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본질이 완전히 달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거 이단에 빠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된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 책 좀 단체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봤더니 이게 한 교회에서 헌금으로 낸 책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책도 올 컬러로 아주 비싸게 해갖고 밑줄 같이 밑줄은 아예 노란색으로 쳐갖고 나왔어요. 지금 무슨 이런 책이 있어요. 한 교회가 거기 교회 들어가서 설교하는 거 간단히 들어봤더니 몇 명 되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몇 명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조그만 교회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일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가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으쌰 이제부터 막 주먹 부끈지고 내가 해내리라 손 피세요. 그냥 늘 하던 대로 제사한기도 하고 보혈기도 하고 말씀기도 하고 시편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총을 쏴드리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군 쏘니까 잘못하면 우군 쏴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제 또 새로운 장이 펼쳐질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